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노숙자들을 위한 그 미니스트리 하는 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11시 반에 그 노숙자 예배에 가서 설교를 봤어요. 노숙자 예배에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딱 들어가니까 막 그 좁은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그 노숙자들 냄새 아시죠? 네, 근데 그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딱 들어왔는데 막 좁은데 사람들이 막 앉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졸고 뭐 어떤 사람은 앞에서 찬양을 해도 신경도 안 쓰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특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분위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로 조금씩 무르익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할 예배 시간에 설교할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제 11시 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요,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간단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간단한 얘기를 하는데 그 노숙자들이 자기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어주신다면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하는데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배 때는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야 되나, 막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구현 설명을 많이 해야 되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시면 된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잘 갖고 있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노숙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간단한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그 설교에 응답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 역시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늘상 하는 예배 하나님 순서로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힘이 되어야 우리 삶이 바뀌어진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렇게 모임을 시작하는 과정이고 교회가 세팅하는 과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느냐, 그래서 내 삶의 그분을 통해서 바뀌어질 마음의 자세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